오늘은 뼈저리게 반성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거든요. 마이 피처 e l f 니까이 얘기를 꼭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분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안 바뀌냐면은 저는 목표가 너무 확고해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그 열심히 하는 노력에 대해서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평가했을 때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만족이 그냥 주관적인 만족이 아니라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 방향을 바꿀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하나를 크게 틀었어요. 이 피처 셀프를 읽자마자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원서를 읽고 나서 고작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는데 형. 나는 이제 피처셀프를 읽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강력하게 하던 게 있는데 이제는 안할 거야. 죽어도 안할 거야. 이제 앞으로 영원히 안할 거야, 그거는요. 그 정도로 저를 강력하게 바꾼 책이 피처셀프예요. 어떤 사람인데 쉽게 바뀌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진짜 여러분 반성은 중요해요. 저는 반성 정말 자주 하거든요. 고 작가님이랑 함께도 자주 해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피처 셀프는 요 세트를 얘기해주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피처 셀프가 현재 나로 와서 모든 기준이 피처 셀프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이 퓨처셀프에 투자를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빚을 땡겨 쓰고 있는 건지 이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쭉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퓨처셀프가 나오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뭐죠? 저는 이 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여러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뭐가 힘들어요? 그럼 뭐요? 예 요 구조가 평행 이동하면 요 구조잖아요. 과거의 내가 현재 나에게 투자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반성 아니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삶의 원동력으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더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원동력은 강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의 나를 정말로 깊게 반성하고 원동력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말만 하고 끝낼까요?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성할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반성을 자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가 가던 방향성을 확 트는 경우는 생각보다 이렇게 미세 튜닝은 할지언정, 완전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는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근데 저는 퓨처 셀프를 읽고 나서 여러분, 완전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건지. 와,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자, 교보문고 중간 베스트 국내 도서 1위가 됐죠. 어, 요거는 예스24. 요것도 종합 베스트 1위가 됐죠. 알라딘은 주간 베스트가 종합 베스트입니다. 요것도 1위가 됐죠. 이제 인터파크는 판매량이 좀 다른 데보다 부족하다 보니까 월간도 1위가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제 완벽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거냐? 조금 부족합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주간 베스트가 종합 베스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된 게 합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보문고는 종합 베스트가 아직도 3위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목요일마다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그랜드 슬램을 못 달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강한 경쟁자들이 많아요. 뭐 이제 연말 됐으니까 트렌드 관련 책들도 나올 거고 정치 이슈가 터지면은 그게 순간 종합 베스트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도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운의 영역이거든요. 완전 1위를 다한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탁 뭐랄까 진짜 하늘의 뜻이죠. 인생 특강 더 열심히 찍고 더 많은 분들이랑 교감하고 공감해서 더 많은 분들이 피처 셀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입장에서는 제 소명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정말로 정말 이렇게 밀어드려라 그런 하늘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더 크, 그래도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대단히. 여러분 피처셀프는 이제 대국민 필독서죠. 저 혼자 대국민 필독서라고 예전에는 주장을 한 건데 이제 대국민 필독서가 됐죠. 저는 와 6점 한 지금 3번 읽은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제 개인적인 추천은 그냥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특강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밑줄 쳐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냐면 이게 밑줄칠 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갖고 밑줄치다 <laughs> 끝나요 진짜 그런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읽을 때는 밑줄 친 것만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밑줄 친 거를 어디다 옮기면서 내 생각을 좀더 해보는 거죠. 그 정도로 읽으시면은 이책한권 가지고만 따졌을 때는 독서의 내공이 거의 뭐 상위 5%, 1% 급으로 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차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강이 있기 때문에 자신 박사님 아, 재밌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회사 연차 내고 엄마랑 샤브샤브 먹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 이은 야채와 고기를 입안에 가득 넣고 우거우걱 먹고 있는데 라디오 사연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70살이신 엄마가 저희 아버지보다도 한살 많으시네요. 피처셀프라는 책이 있다는데 너무 좋은 책 같더라 하시는 거예요. 신박사님 영상을 보신 듯. 사실 저는 네 번째 읽고 있고 친한 지인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선물 못한 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배 터지게 먹고 근처 서점에 가서 피처 셀프 구입해서 엄마한테 선물해드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라잼을 하면서 신박사님 영상을 듣고 있고 엄마는 식탁에서 피처 셀프 읽고 계세요. 진짜 아름다운 모녀죠. 이번에 엄마 랑 엄마 거랑 해서 PDS 다이얼까지 구입해서 끝까지 써보려고요. 격이 있어요, 격이. 기회가 된다면 오로다 데이 때 엄마랑 참석해서 신 박사님과 사진 꼭 찍고 싶어요 꼭요꼭 찍으러 오세요 제가 이렇게 어깨동무 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 찍거든요 우선순위 세개 폴리메스 대시라고 제가 사진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찍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신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퓨처셀프를 읽고 영상을 들으면서 2년 후 4년 후의 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계획하다 보니 나이는 숫자에 불가하다, 불가하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늦은 나이라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살짝 제가 위기가 있었어요. 이거 보고 눈물이 갑자기 방금 터질 뻔 했어요. 그래서 요 괄호를 일부러 안 읽었어요.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워서. 요거는 제가 괄호를 못 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눈물이 날것 같아요. 그니까왜 2년 후 4년을까? 보통 5년 10년 하는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우리보다 철저하게 2년 4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면 저도 아직도 40대니까 뭐 사실 10년 20년 또뭐 충분히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정말 연세가 있으신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나오시면은 더 우리 국가의 피처셀프가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행복해지는 방법은 몇개 없어요. 그냥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부터 64세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75세까지로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찌들려서 쫓겨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은 돈도 벌수 있고 내가 그번 돈으로 뭐도 할수 있고, 아니면 남들도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이 뭐 치매 관점에서도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그냥 굉장한 상관관계가 하나가 있는데 은퇴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어, 아, 이거는 상관관계, 인과관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은퇴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치매에 걸리는 시점은 굉장히 늦어져요. 왜냐면은,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 치매가 안 걸렸기 때문에 은퇴를 안한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상관관계인데, 아무튼 여러분, 하, 이런 분들, 저는 진짜, 이제는 좀, 아, 눈물, 73세,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아까는 저는 이 댓글을 읽어봤으니까, 맨 처음 읽을 때는 그 느낌이 안 왔는데 이게 2년, 4년으로 쓰신 게 73세라서 연세가 있으셔서 그렇게 쓰신 거거든요. 그냥 감동 그 자체죠. 그 다음에 글도 굉장히 별거. 저는 댓글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댓글에서 격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 글도 굉장히 정갈하세요. 저보다 더 정갈하세요. 아 진짜 우리 어르신 진짜로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로 방금 눈물이 이렇게 팍 터질 뻔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어, 친구 둘에게 이 책은 하늘이 무너져도 꼭읽어라고 했더니 한 친구는 서평을 준비하더라고요 요즘 뭔가 답답해서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고 생각 정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스터디언이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맘 먹고 여러분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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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 호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멋진 것만 얘기해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퓨처 셀프가 이제 잘 되니까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뭐 인터넷 강의 만들어 갖고 50만 원짜리 하나 만들면 되겠죠. 어? 좋은 얘기를 해서 또 심지어 내용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짜리에서 예를 들어 만 명만 사 봐요. 만 명만. 이건 왜냐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팔린 숫자가 크고,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명 이상 살 거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올해 정말 직원 40명, 고작가님 저 목숨 걸고 했는데도 올해 영업이익이 30억 넘을까 말까인데, 그냥 간단하게 강의, 인터넷 강의 하나 만들어서 50억 벌수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이걸 무료로, 뭐죠? 인생특강으로 가겠다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진입 장벽이 더 낮아지고 더 많은 분들이 깨닫고 더 많은 분들이 잘될 거니까 그렇 그게 저희가 느리지만 잘 되는 비결이에요. 느리지만 어? 신 박사님이 저를 제가 제 친구를 제 친구가 지인에게 나의 한마디로 작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을 것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퓨처셀프라는 단어를 듣고 눈이 반짝했을 때크크게될 친구네요.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 주변이 퓨처셀프로 살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 진짜 행복해요. 저랑 고 작가님은 그냥 미친 퓨처셀프거든요. 크레이지 셀프거든요. 진짜 크레이지 퓨처셀프 그렇게 8년 살아봤는데 그냥 행복이 겨워요. 겨워. 진짜 막 넘쳐나요. 응? 정말로 어, 제 어, 건강한 네트워크 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크 이멘트가 끝장나네요.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 등에 이게 크, 박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책을 여기 또 다른 댓글 읽어보면 사기만 하고 읽지 않은 책이 수두룩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피처셀프는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흡입력이 좋은 것 같아요. 몇년 만에 너무 내 자신이 뿌듯해요. 그러니까 요 얘기 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저랑 아시는 어, 지인분이 굉장히 큰 기업의 상무님이세요. 상무님 HR 쪽으로.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다 보세요 다. 근데 이거에 이 퓨처셀프에 안 꽂힐리가 없잖아요. 저랑 이제 통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콘티를 짜봤대요. 나를 위한 퓨처셀프, 가족을 위한 퓨처셀프, 팀을 위한 퓨처셀프, 어그 다음에 회사를 위한 퓨처셀프 해갖고 자기는 회사랑 그 사내 방송으로 틀수 있게 특강을 하나 찍재요. 어? 특강을 찍, 당연히 돈도 엄청 많이 주죠. 그 정도면은. 근데 제가 또 정중하게. 저랑 되게 가까운 분이에요. 거기 강연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냥 인터넷에, 아 인터넷에 올라온 이 유튜브에 올라온 이 강의 그냥 틀어 주십시오. 어? 틀어 주시고 왜냐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책정이 될수 있거든요. 그 돈으로 퓨처 셀프 사서 직원들 원하는 분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뭐 거기는 이제 회사가 워낙 커서 이제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돈 갖고는 택도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직접 읽어보면 또 자기 책이 되니까 훨씬 좋아할 것 같다고. 응?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아, 근데 그분은 굉장히 똑똑해요. 콘티를 짜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진짜 수준이 높구나. 이거도 보실 확률도 높은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 이제 부장님일 때 처음 만나서 이제 상무님 되신 거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맨날 저 도와주시겠다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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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렇게만 해주셔도,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도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근데 또 회사 안에서 보는 건또 다르겠죠. 그분이 말씀해주신 거 듣는 거랑 은또 실제로 경험한 거랑 은또 다르겠죠. 굉장히 나이도 있으신데 도전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에요. 아무튼, 뭐, 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강은 무료로 쭉갈 겁니다. 쭉갈 거예요. 뭐 이게 유료로 되고 그럴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네만 해주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이걸로 벌써 강의 제안이몇개 왔는데 제가 딱 아주 정중하게, 아주 정말로 따뜻한 말로 고사를 했습니다. 그 인터넷, 이거 인터넷으로 유튜브 틀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책을 딱 거기 이제 소속되어 있는 분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제가 퓨처 셀프를 읽자마자.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앞으로는 누군가의 꿈 자체를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쵸? 저는 이메일, 저는 그 서점 투어에서 만난 사람이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눈 사람이 천명이 넘어요. 제가 서점 투어를 50번 넘게 했는데, 한 명의 미니멈으로 30명이 왔다 가셨다고 하시면 제가 다 세지는 못했으니까 진짜 많이 올 때는 강남에서 5시간 동안 서서 얘기했거든요. 저 그때 쓰러져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는 뭐몇 백, 백몇명 왔으니까. 그러니까 30명 잡아도 1,500명이고 읽은 이메일, 읽은 댓글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뭐, 뭐, 뭐죠? 저는 뭐가 될 겁니다. 뭐 저는 뭐 기업가가 될 거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웬만하면 비판을 잘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독 못 참는 구간이 있었어요. 저는 세상을 돕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되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건설적으로 뭐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분을 뭐 어떻게 이렇게 깔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게 힘들다고 바로 이렇게 말했어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능력도 많이 필요해서 그냥 그런 꿈을 갖기 전에 1인분부터 잘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해 버렸어요 그냥 그 꿈을 사실 이렇게 뭐랄까 억누르는 거거든요 억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꿈은 그냥 크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돈으로 따져도 나는 천억 벌 거야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저는 또 이렇게 천억 벌 거야 그럼 어떻게 벌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천억이면 몇 프로 인지 알아?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얘기만 했죠 그쵸 응. 근데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큰 꿈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현실적인 잣대로 가늠을 강하게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죽어도 안할 거예요. 그냥 오 그렇군요 하면서 거기서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응원을 할 거예요. 비판에서 응원으로 바뀌는 이거는 여러분 진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예요. 피처 셀프 있고 반성을 한 거라니까요. 그 대신 그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면 이제 꿈에 대해서는 절대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대신에 과정에 대해서는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 있잖아요. 이제 뭐 천억 번다는 분이 있고 뭐 세상에 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분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은 꿈이네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뭘하고 계신가요? 우선순위 세 개가 뭔가요?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그 그 우선순위도 평가도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없이 막연할 수도 있고 뭔가를 너무 많이 벌려낼 수도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뭐예요? 우선순위 세개는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절대 꼼자죄는 평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8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너무 미안해요. 특히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꿈꿨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제가 어~ 그니까 왜 그거에 대해서는 유독 좀 냉정했냐면은 냉정할 만한 부분도 있어요 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가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반이상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니까 그게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관심법 한 거잖아요 궁예한 거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명백히 보이지만 또 반전 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개. 그 다음에 제가 그 친구의 배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더 냉혹하게 특히 사회 임팩트를 주겠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엄청나게 강하게 뭐라 그랬는데 비판적으로 말했는데 비난은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것조차도 안 하겠다. 그냥 그 친구가 꿈을 갖는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거기에 왈가왈부해, 그렇죠? 그 친구의 퓨처 셀프인데. 그러니까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뼈저리게. 그래서 뼈저리게 반성하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는 이번 계기로 발전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제 안티가 된 친구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는 별의별 사람을 다 합니다. 자기 근데 결국엔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막 오프라인 강연 많이 할때 그때 그런 듣는데 막 저는 이렇게 가끔 페이스북에 뜨면 보거든요 여전히 패친이라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결국엔 5년이 지나도 근데 또 모르죠 10년 뒤에 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꿈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 응? 그다음에 이걸 말해준다 그다음에 이게 꿈이 굉장히 크니까 결국에는 서, 지금 1년 하고 있는 노력을 평가해 보고 이거를 따져보면은 선형적으로는 죽어도 저 목표에 도달을 못한다는 거는 그거는 쉽게 도출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비선형밖에 없어요. 지금은 나는 잠복이고 이렇게 나중에 올라갈 거다. 이걸 믿어야 돼요. 꿈이 크면 이걸 믿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럼 너는 비선형을 알고 있니? 그다음에 비선형 걸클수 있니? 이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비선형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혼자서 비선형이라는 건 없어요. 팀을 무조건 이뤄야 돼요. 그냥 꿈이 큰 사람들은 여러분 무조건 팀을 이룰 수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절대 혼자서 비선형으로 큰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벼락 세번 맞는 확률 뭐 그런 거예요. 뭐 맞을 수는 있겠죠. 두번 맞은 사람이 있대요, 실제로. 근데 세세번 맞을 확률 거의 영에 수렴하는 건데 영은 아니죠, 그렇죠? 비선형의 핵심은 여러분 결국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공부를 쫙 해야 돼요. 리더십 공부를. 리더십은 또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는 누가 꿈을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그 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절대 그거안 한다 절대 대신에 뭘 한다 지금 우선순위 세계 모집 뭐중 하고 있어 이걸 물어본다 그것도 평가는 하진 않는다 그다음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한다 그다음에 요 개념을 알려준다 근데 그일 년이랑 기간을 따져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게 될것 같아요. 안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될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 입에서 어 그렇게 따져보니까 안될것 같은데요. 그럴 땐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선형 밖이 없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수 밖에 없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려면 팀을 꾸리라고. 팀을. 근데 봐보세요. 대한민국에는 정말 재밌는 패러디 소재가 있어요. 조별 과제 잔혹사라는. 그냥 그 조별 과제 조장을 안 하려고 그 조장을 안맡으려는그 암투에 대한 패러디가 몇 백만 뷰짜리가 많아요. 몇 백만 빗짜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큰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그 다음에 리더는 그냥 형님이 리더인 거고, 호봉이 리더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만 큰 리더들이 대부분인데,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팀은, 여러분이 퓨처, 진짜 퓨처 셀프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같은 진짜 피처셀 파명만 더 만나죠 이거는 진짜 소름 돋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100이고 그사람도 100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곱하기예요 약간 미쳤을 경우에는 이게 100에 100제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뭐 구글 게히스고 구글의 수준인 거고 저랑 고약간이면 딱 지금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공을 여기다가 하나 더 주고 요 정도까지만 해보려는 게 일단 목표예요. 구글까지는 냉정하게 아직은 안될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열심히 하면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절대 가능성을 닫진 않는데 그냥 메타 인지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우리는 둘이 만나서 이백이 된게 아니라 많이 됐어요, 만. 어? 많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고작가님이랑 저랑 따로 따로 일을 해요. 저희는 겹치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보통 팀웍을 하면 겹치는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희는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저희는 서로서로 액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프로액티브하게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를 걱정해주고 서로 뭔가를 만들어 와요. 각자의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고대편의 주특기가 나오고 있어요. 직원들 역량을 발굴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괜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생산성 읽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갈망의 영역이 뭔지 발견한 다음에 근로 직원들을 거기에다가 업무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직원들이 여기다가 그러면 5직원이 와서 그럼 만 5가 되는 게 아니라 5만을 만들어주는 직원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10이 되는 친구가 와갖고 또 10만이 되는 친구 만들어주는 친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팀이라는 거는 당장 막 100명, 1000명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한 명만 모아도 어마어마한 걸 해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 왜? 사람을 통해서 세이프티넷을 만들어서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가 있거든요 하, 진짜 솔직히 제가 여러분 유료 강의 만들면 100만원짜리 만들 수 있어요 왜? 그 어떤 유료 강의, 뭐, 뭐, 어떤 뭐, 인생학, 뭐, 성공론, 그런 것보다 더잘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유튜브로 계속 푸는 거야. 그 대신, 유료 강의를 만들면은 되게 잘 찍겠죠. 편집도 좀 깔끔하게 해서, 어, 어, 이런 것도 다 빼고, 옷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세트도 만들고, 칠판도 좀 놓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굳이, 어, 굳이, 그쵸? 그 심지어 제가 나온 거 영상이 천 개가 넘거든요. 직원들한테 1년 동안 좀 이해도가 높은 직원분들한테 편집해서 유료 강의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오죠 근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음, 그럴 일은 없고 그냥 뭐 계속 반복하고 또 이제 합쳐서 만들어 드리고 동기부 영상 나오고 그쵸 여러분 진짜 빈말 같죠 저희 도, 기업에서 저희 동기부 영상은 함부로 틀면 안돼 저작권 위반입니다 불특정 다수한테는 틀어주면 안 돼. 본인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틀어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동기부여 영상을 사가는 업체가 따로 있어요. 굉장히 큰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또 기업한테 파는 거예요. 그걸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사가 갖고 저희 동기부여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은 무료지만 기업에서 보려면은 그게 사실 돈을 내야 되면서 저희가 그걸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업에 트시는 거예요. 기업에.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게 삼성 어디더라? 그 있어요 삼성 멀티캠퍼스 멀티캠퍼스도 그거를 그게 하나의 부서가 있어요. 저희는 멀티캠퍼스랑은 안하고 그 이등업체랑 하고 있는데 멀티캠퍼스랑은 잘 딜이 안돼갖고 멀티캠퍼스도 유튜브들한테 동영상을 사서 본인들이 팔아요 그거를 팝니다. 저희는 이제 유튜브만 일단 하고 있는데 뭐딴 데는 사실 어,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을 위반하고 보는 건데, 그, 합법적으로 해주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좋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 피처 셀프는 반드시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진짜로, 안 읽으면 후회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본 서평이 없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정도 많이 팔리고 이 정도 서평이 많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겁나 별로다. 이런 서평이 나오면서 그냥 후기가 아니라 왜 별론지 구구절절절절 나와야 돼요. 구구절절. 근데 뭐 생각보다는 별로였지만 좋은 부분도 많았다. 그런 게 최악인 서평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니까 절대 후회가 없어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회사 책이니까 막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서점에 다 깔려 있다니까요. 없는 서점이 없어요. 이제 작은 서점도 다 깔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은 서점은 웬만하면 사주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거기는 물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읽고 싶은 분들은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영풍문고도 여러분 매출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교보문고는 그래도 매출이 좋으니까 교보문고 가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더 하나라도 파는 게 이익이거든요. 아, 영풍문고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매출이 엄청 흑자는 아닐 거예요. 제 그냥 추정으로는 아무튼 영풍문고도 화이팅이고 모든 서점 아무튼 이렇게 유통처도 다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퓨처셀 파셨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이 어, 퓨처셀프 5탄 혹은 PDS 다이어리 관련 설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